있죠? 오우, 위험했어요. 예. 네. 빠져나갈 틈은 없어 보였지만 짧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요. 자, 두께 중요하죠. 아, 약이 잘 쳤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뒤돌리기가 뭔가 얇은 두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스트로크에 신경 쓰는 것보다 일단 두께에 더 신경을 쓰고 공을 치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뭔가 두께에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공을 좀 밀어야지. 이렇게 스트로크에 먼저 신경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바로 노려서 성공합니다. 어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던 두 선수죠. 김재근 선수가 리딩을 굉장히 잘했고, 백민지 선수가 완벽하게 수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비교치기 여기서 키스가 아우, 오, 큰 도와줬어요.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2점짜리. 아, 잘 잡았는데요. 네. 코너를 향해 거의 일자로 서 있었지만 완벽하게 각도를 잡아냈던 김지근 선수의 뱅크샷. 네. 자, 지금 옆돌리보다 뱅크샷이 얇게만 안 걸리면 돼요. 네, 거기 조금만 느려지면 됩니다. 좋아요. 오, 네. 들어갑니다. 연속 뱅크샷. 아, 김재근 선수가. 저런 리딩을 잘해주고, 네. 백민주 선수가 의심하지 않고 바로 따라주면서 어제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선수로서도, 뭐, 리더로서도 지금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마지 선수와 차유람조, 그리고 이 김재근 선수와 백민주 선수죠. 그리고 김남수 이미래조. 이런 조와 굉장히 경쟁을 펼칠 것 같아요. 와, 횡단까지 좋습니다. 정확하죠? 1이닝에 9점의 하이런이라뇨. 4세트에서. 이거 지금 투뱅크가 연결이 되면 11점. 정말. 이 복식, 혼합복식에서 대기록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미리 하는데요. 네. 자, 투뱅크. 아, 걸렸어요. 좋아요. 들어갑니다. 지난 시즌 혼합복식에서의 하이런 최고 기록이 11점이었는데, 그 기록이 나왔습니다, 지금. 1라운드에 나왔어요. 좀 넘어설지도 모릅니다. 덤덤해 보이네요. 얇게 끌어야죠. 아, 좋습니다. 성공하면서 네, 새로운 신기록. 기록이죠. 하이런 12점. 심지어 오늘 앞에서 남자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치고 했는데도 12점짜리 하이런은 안 나왔거든요. 와, 혼합복식에서 오늘 네. 게임 하이런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또 김혜은 선수와 서현민 선수가 새롭게 나왔지만 또 기록의 희생양이 되는 겁니까? 자, 뭐, 아, 지금까지 들어가면, 야, 네. 사상 첫 퍼펙트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었는데요.